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ETF 관련, ETF 시황이죠. 이것도 ETF 시황 좀 전해드리고, 워낙 이제 요즘 ETF 쪽으로 또 많이 하시니까 네. 저희가 뭐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또 살펴봐야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황, 마감 시황 우리 박재영 차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기분 좋게 양시장 다 올랐죠? 네, 오늘 증시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해외 증시가 지금 더 좋거든요. 방금 저희 그 최 본부장님 오셔서 네. 그 뭐 중국 증시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홍콩 시장이 3%나 급등했습니다. 홍콩이 네, 오늘 홍콩이 최근에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했었는데 오늘 중국 쪽에서 부양책들 많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이 정도는 좀 아쉽지 않나로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출발할 때 뭐 12포인트까지 좀 떨어지기도 했어가지고요. 뭐 막판에 끝까지 좀 땡겨 올려서 그나마 괜찮았다. 네. 코스피가 18포인트, 코스닥이 4포인트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네. 투자자들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뭐 몇 가지 정리해 드릴 거는 중국에서 어제 이제 지준율 인하 발표를 했어요. 네. 지준율 인하 발표를 하고 아, 0.5%포인트 내렸죠. 네. 그리고 네. 금리까지 내렸습니다. 금리도 내렸어요? 네. 금리도 일단 뭐 이제 LPR이라는 기준금리가 있는데 그걸 내린 건 아니고요. 네. 재대출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재대출금리는 그 인민은행이 일반은행에 신용을 이제 신용으로 이제 빌려주는 대출인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어디에 빌려줘라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돈이에요? 네. 목적지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낮춘 재대출 금리는 중국 정부가 농민 아니면 소기업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그 네. 재대출 금리를 0.25% 인하했거든요. 기준율을 15일부터 50bp 인하를 하면서 네. 이렇게 되면 1조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기업에 이제 나가는 대출까지 0.25% 내리면 부양책 네. 효과가 굉장히 좀 클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 증시가 많이 오른 것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줬고요. 이렇게 되면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이 좀 다르게 생각하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어제 지준율 인하 발표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재대출 금리를 낮추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만약에 유동성 풀어가지고 네. 뭐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는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쉽게 얘기해서 돈 풀면 우리한테는 가는 네. 뭐 좋음 좋지 나쁠 건 없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늘 그 우리 시장이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을 하고 계신 거고. 네. 홍콩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네. 네. 헝다 리스크는 좀 약간 큰 영향 없었나요? 헝다 리스크가 묻혀버린 게 헝다 리스크 나오자마자 지준율 인하해버렸잖아요. 어제 헝다 리스크 나오고 홍콩이 아주 박살이 났어요. 며칠 동안. 신저가 뭐 경신하고 그래서 제가 홍콩 시장 볼 때 야 이거 ELS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예,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홍콩 시장이 반등하면서 헝다 리스크는 살짝 뭐 중국이 돈 풀어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뭐 좋았던 섹터라든지 아니면 좀 뭐 유심히 보셨던 뉴스라든지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우리 일단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랑 네. 디스플레이 쪽이 좋았는데요. 네.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네, 반도체는 네. 뭐 사장단, 삼성전자가 사장단, 삼성그룹이 네. 사장단 인사가 있었죠. 세 명 다 바꿨다면서요. 네, 싹 다. 교체를 했는데 뭐 그게 사실 어떤 영향을 줄지는 뭐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뭐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의 원흉이 되었던 반도체 조사업체들 네. 뭐 8월달 9월달에 반도체 가격
겨울이 온다. 6월 달부터 뭐 그랬잖아요. 윈터 이즈 커밍. 네, 윈터 이즈 커밍이었는데 리스트 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겨울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DRAM 익스체인지의 현물 가격이 3.2% 큰 폭의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고정거래 가격은 보합이었습니다. 네. 고정거래 가격은 11월 달에도 아마 떨어지지 않겠느냐. 10월 달에 발표한 데이터가 이제 고정거래 가격은 이제 분기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이제 연말에는 이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 번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발표한 가격에서 11월이나 12월에 또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요. 현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사이클이 좀 빨라진 것 같다, 반등할 것 같다 이런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재확산하면서 사실 그러면 거리두기 또 할 거고 네. 재택근무, 뭐 원격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이게 또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좀 줄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요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 북미 데이터 센터 서버용 DM 수요가 기존 전망치보다 많이 높을 것이다. 뭐 K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기존 전망치보다 한 30% 정도 상향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메타버스향 선제적 투자가 늘어나고 지금 서버 업체들이나 PC 업체들 재고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11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조 2천억 원이나 샀습니다. 하이닉스는 1조 2천억 원 샀고 거의 네. 우리나라 시장 산 거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뭐 증시나 이 위험 자산이 별로 안 좋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또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좀 변곡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분석들이 오늘 좀 나오면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1.44% 삼성전자 올랐고 하이닉스가 2.53%. 네. 네. 하이닉스가 확실히 더 탄력성은 좀 있구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최근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올랐지만 네. 그쪽에 디스플레이나 OLED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오늘 이제 11월 달에 패널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패널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6개월 동안 하락하던 패널 가격이 멈출 징조를 보인다. 이제 대면적 말고 32인치, 43인치 소면적 이제 TV 패널 가격이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면적 기준으로 패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격 하락은 멈췄고 그다음에 세트업체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다 해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재고도 많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패널 업체들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여기 또 하나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소문에 의하면 뭐 아직 이제 삼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이 이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이 이제 TV를 만드는데 LG 디스플레이에 패널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 네. 그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네.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퀀텀닷 OLED를 생산하는데 지금 뭐 평택 공장을 돌리고 있는 죄송합니다. 아산 공장. 네? 아산 공장 라인 하나를 돌리면 한 200만 대 정도 생산할 55인치 캐파가 되는데 네. 이게 삼성전자 전체 TV 판매의 2%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2%? 네. 200만 대인데? 네. 그럼 뭐 이거 가지고 수요를 충당 못 하니까 LG한테 화이트 OLED 패널을 이제 사올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이 TV를 그렇게 많이 팔아요? 삼성이 세계 1위. 네, 세계 1위니까. 입니다. 네, 세계 1위. 네.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런 동맹설이 나오면서 최근에 네. 뭐 이제 LG에서 그 DDI 그러니까 네. 예전에 DDI LX 세미콘 지금 네,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실리콘옥스였죠. 네, 실리콘옥스. 뭐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막 급등하고요. 네, 네. OLED 이제 소재 이런 것들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서요. 디스플레이 쪽 이쪽도 사실 반도체랑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가격 하락이 멈추니까 주가가 다시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좀 나왔다. IT가 네. 참 이게 분위기가 공교롭게 다 딱 맞아 떨어지네요. 어떻게 타이밍이? 네. 야, 하여튼 LCD
패널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오늘 하여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 네, IT 쪽이 좀 좋았다. 네. 그리고 현대 관련된 뉴스가 좀 있군요. 네, 오늘 건설주도 좋았는데요. 현대건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자동차도 좀 올랐는데요. 오늘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뭐 하는 회사예요? 아, 건설. 건설인데 네. 엔지니어링이에요? 원래는 이제 토목이나 그런 쪽 설비 쪽 이제 그런 이제 공장을 만드는 그런 특화된 기업이었는데 현대 건설이랑은 다른 회사죠? 네. 네. 현대 건설이 이제 모회사로 있는 지분을 40% 정도 가지고 있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 회사가 2014년도부터 현대 엠코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주택 사업까지 합니다. 주택 사업까지 하고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요. 정의선 회장이죠.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11.7%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에 쌈짓돈이 될 것이다. 엔지니어링 지금, 상장이? 네. 지금 시장에서는 한 1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네. 아 그래요? 네. 상장하면 그러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현대건설이 38.6%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장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현대건설 주가가 한 4% 가까이 뛰었고 뭐 글로비스도 좋았고 뭐 이제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네.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선 쪽 부회장인가요? 그분이 하여튼 11% 갖고 있다 치고 상장을 네. 해요. 그럼 얘를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주식 갖고 있는 걸로는 돈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현금을 그 마련해서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네. 그거는 이제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몇 번 빠꾸를 맞았기 때문에 모비스가 될지 순환출자 구조를 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제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이제 글로비스랑 모비스랑 합병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게 반대에 부딪혀서 빠꾸를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떤 네. 방식으로 하든지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으로 이 지분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5G가 대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요. 5G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제가 차트를 보니까 야 이거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왜요? 너무 밑에. 그렇죠. 이제 고점 그렇죠. 생각하면. 네, 고점 네. 생각 너무 그래서 오늘 우리 정 프로님 기분 좀 풀어드릴까 해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네. 중동으로 날아가셨다라고 해요. 네, 그런 네, 것도 네. 상의를 좀 하기 위해서. 음흠.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5G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한참 좋았던 뭐 메타버스 뭐 게임 이쪽은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오늘 흐름이 괜찮았나요? 바이오는 지금 오미크론 이야기가 이제 이거 네.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네. 하면서 뭐 CGN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것 때문에 살짝 올랐었던 바이오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메타버스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낙폭은 좀 줄였고요. 몇몇 컨텐츠들 이건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어요. VFX 그러니까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락을 했고 네. 많이 떨어졌었던 J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또 반등을 했고 엔터주들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네네. 모습이어서요. 이제 하락에 좀 뭐 아주 극심한 하락은 좀 지나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네. 오늘 보니까 리오프닝은 어땠어요? 오늘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리오프닝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게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공주들도 오늘 또 떠서 출발을 했고 네. 어제 미국 시장에도 좋았고 그래서 조금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발생해도 리오프닝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 오늘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슈 같은 게 어떤 게 제일 좀 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게 네. 그 의류 OEM 업체들. 의류. 특히 이제 보면 의류 중에서도 그 화승 뭐죠? 화승 엔터프라이즈라고 그게 이제 신발 OEM 만드는 업체인데 네. 그 아디다스 그거 하는 회사예요. 대신 만드는 이제 베트남에 공장 있는 건데 오늘 주가 14%나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시장은 오미크론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 기업들이 되게 민감한 회사들이에요. 뭐 영업무역 한세실어 그리고 오늘 그 화장품 OEM 대표 주자인 코스맥스도 급등을 했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오미크론의
그러니까 이 독감처럼 될 것 같다고 막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감기처럼 예. 할 것 같다. 거기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시장. 오늘 이 업종의 움직임을 봤을 네. 때는 확실히 좀 리오프닝이 오늘은 좀 주도했던 것 같아요. 화승님이 예전에 그 르카프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타이거. 타이거 신발 모르니까? 타이거 정 프로님이랑 저는 약간 세대의 차이가 아, 있어서 아,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세대 동세대잖아요. 저는 저는 필라 이런 거. 아, 필라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거. 타이거 전에가 아마 기차표인가? 기차표요. 기차표도 뭐야? 타이어표 고개. 아, 그러니까 왕자 신발이 있고 고무신은 안 신으셨죠? 아니, 확실히 고무신은 아니죠. 이제 왕자표, 기차표, 타이어표 여기 세 개가 이제 아마 빅3였고 쟤네들이 이제 국제상사, 화승 뭐 이렇게 이제 아마 갔을 거예요. 아 여러분. 저는 르카프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프로스펙스 뭐 르카프 아, 스펙스. 아식스 아 스펙스가 있었고 프로스펙스가 있었죠. 프로 월드컵 월드컵이 있고 프로 월드컵이 있고 네. 네, 그게 이제 다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네. 아, 네. 아 타이거에서 여러분이 막힌다는 거 슈퍼카미트까지는 아시죠? 슈퍼카미트는 알죠. 슈퍼카미트는 아시고 네. 니코보코 니코보코 알죠. 니코보코 네, 여기까지만 그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저는 같은 세대라고 확실하는데 선을 좀 그어주시죠. 기억력 조금 네, 문제가 네. 있는 게 아닌가. 오늘 곰표 아니고 진짜 기차표 말표 있었다니까. 아 여러분도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기억력 아 조다씨 압니다. 조다씨 조다씨 아 네. 조다씨 조다씨 청바지 조다씨 조다씨 네, 조다씨 하고 저 그 서지오 바렌테라고 둘이 아주 아 서지오 바렌테 네, 둘이 아주 맞수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한쪽은 말 한쪽은 저 염소 같은 이렇게 와. 서로 부딪혔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장정리하면 될까요? 네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향 정리는 분명히 저랑 같은 연배지만 기억력이 조금 안 좋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리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